12장입니다. 1절, 2절, 13절, 14절입니다. 같이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배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13절 읽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은혜의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 이 시간 오셔서 전도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를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많은 찬송가가 있지만 이 찬송가 여러분은 아실 것 같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제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근데 제가 어머님의 무릎에서 한 번도 듣지 못한 성경이 있는데 그게 전도서의 내용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 전도서의 내용을 알고 싶어도 알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의 아들에게, 저의 믿음에 어떤 따라오는 후배들에게 나누고 싶은 한 말씀이 전도서입니다. 이 전도서를 믿음의 유업으로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전도서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도서를 보면 인생이 보이고 인생을 걸어가는 나의 위치가 거울로 비춰집니다. 두 번째, 전도서에는 인생 속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행복의 비결이 그 안에 있습니다. 행복해지고 싶거든 전도서를 보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고 제가 오늘 부활주일과 관계해서 이 전도서를 사랑하는 이유는 전도서는 부활의 신앙이 가져다주는 삶의 태도와 실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를 기록했던 이 솔로몬은 평생에 세 가지 책을 기록했습니다. 젊었을 때 솔로몬의 아가를 지었죠.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은 20대 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가 술람미 여인을 보고 너무너무나 아름다워서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이거는 신약시대의 버전이고요. 원래 가시밭에 백합화는 술람미 여인이잖아요. 그래서 내 눈에는 너만 보인다, 이런 사랑의 노래가 이제 아가잖아요. 그래서 어디를 가도 나는 당신만 보여요, 나는 당신에게 꽂혔어요, 나의 사랑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젊었을 때 자기의 열정을 가지고 노래한 책이 사랑 솔로몬의 아가입니다. 전도서 바로 뒤에 있죠. 그리고 그가 한 중년의 나이가 되었을 때 그 들끓는 연애만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그는 인생에 대해서 성찰하고 고뇌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꾸러미들을 잠언으로 묶어서 우리 성경책 잠언의 많은 부분에 솔로몬의 잠언과 또 열왕기상하에 보면 솔로몬은 3천 개나 넘는 잠언을 통해 인생의 우매함을 밝혀주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책은 그가 인생의 말년 죽음을 맞닥뜨리면서 부활의 신앙으로 자기 삶을 어떻게 고별할 것인지, 오늘의 삶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마주할 것인지 성찰하면서 전도자로서 어떻게 보면 겸손하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지은 책이 전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의 아가, 뭐 솔로몬의 잠언과 특별하게 이 전도서는 1장 1절부터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저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한번 화면 보시고 성경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이니라. 여러분, 전도서는 솔로몬이 쓴 것이 분명해요. 왜냐하면 다윗의 아들이었고 예루살렘의 왕으로 이렇게 잠언을 기록할 수 있는 책은 다윗의 아들들 중에, 그리고 예루살렘의 왕이 됐던 사람은 솔로몬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전도서를 보시면 솔로몬은 한 번도 사랑받는 자 여디디아 솔로몬이라는 이름으로 자기를 칭한 적이 없어요. 의도적으로 이 글을 읽는 사람들, 저는 전도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과 히브리 성경이 약간 다른 게 히브리 성경은 순서를 굉장히 강조하고 그 순서를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니까 이렇게 된 건데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전도자예요. 그래서 저는 전도자라고 여러분에게 제 자신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저는 다윗의 아들이에요. 그렇게 혈통으로는 육신으로는 그런 명예와 위엄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는 저는 예루살렘의 왕으로 가장 높은 권세와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저에 대해서 말하라면 저는 전도자로서 제 자신을 규정하겠습니다. 그래서 1장 1절 말고는 다 모든 구절에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전도자라고 사람들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도자는 도대체 무슨 뜻이기에 의도적으로 자기를 전도자라고 명명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전도자는 이런 뜻입니다. 죽음 앞에서 나의 연약함과 한계를 나는 깨달은 사람입니다. 나아가 부활의 소망으로 오늘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저는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이 의미가 전도자의 의미예요. 그래서 전도자를 이 전도서로 해석하려면 아 죽음을 맞닥뜨리고 자기의 한계와 자기의 연약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구나라는 고백과 함께 그것만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의 삶을 어떻게 규정하고 싶은지 하나님께 정말 애쓰면서 자기의 처절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관점을 통해서 볼 때 전도자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의 메시지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 1장 1절을 잘 마주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진짜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마주하고 맞닥뜨리게 되면 세상에서 나를 규정하는 예루살렘 왕, 다윗의 아들, 인간적인 어떠한 것이 우리를 규정하기보다 나는 전도자로 나는 죽을 존재로 흙으로 돌아갈 사람으로 그러나 부활의 생명을 맞닥뜨릴 사람으로 그 규정이 여러분에게 제일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이것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인생 살아보니 별 볼 일 없더라고요. 예루살렘 왕이기도 하고 놀라운 다윗의 후손이기도 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전도자로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여러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저를 빗대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목사죠. 네. 아, 네. 우리 서동훈 선생님, 네. 어시 아멘 안 해주셔서 큰일 뻔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교회 전체 문자 보낼 때마다 여러분의 목사 김요한 뭐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이 인정 안 해주셔도 저는 여러분의 목사로 계속 남아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저희 아내 앞에 서면은. 저는 목사로 아내 앞에 서는 게 아니잖아요. 남편으로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진짜 중요한 본질이에요. 그렇죠? 저희 아내도 저를 마주할 때 저희 아내가 이제 직업이 상담이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도 뭐 15번 뭐 하루에도 7개 8개 상담하면 막 진이 다 빠져서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제가 아내를 마주할 때 아내가 저를 내담자 대하는 것처럼 대하지 않아요. 남편으로 대합니다. 남편으로 대하기 때문에 상담했을 때 그 친절함과 자상함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아멘. 제가 이건 남편이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문동조 집사님 이걸 기쁨으로 여기세요. 이게 네, 아니 뭐 영신자매 꼭 그게 찝는 건 아니고 우리가 뭐 저한테는 그렇게 못하지만 남편한테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남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제가 일전에 고백했지만 저는 목사로 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성도로 가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어느 날 제가 신혼 초에 저희 아내가 하도 저의 말을 경청 안 해주고 제 말 이해해 주는 것 같지 않아서 제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어요. 당신은 상담하는 사람이 이러냐? 라고 했더니 아내가 굉장히 그 말을 싫어하더라고요. 아내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그냥 부부로서 저를 마주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내가 또 제가 한 고집하잖아요. 집요한 뭐 이러잖아요. 뭐 이렇게. 근데 제가 말을 안 들면 저희 아이들 있는 데서 이래요. 야, 네 아빠 목사인데 왜 그러냐? 이런 말 하면은 제가 마음에 상처를 받아요, 안 받아요? 서로 싫어요. 그래서 그런 말을 이제 되도록 안 해요. 이렇게 되도록 안 해요. 우리는 뭐와 뭐로 서 있어요? 남편과 아내의 한 부부로 서 있는 것이지 우리가 직업으로 세상에 어떤 규정된 걸로 서로를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죽음 이후에 부활의 소망을 맞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성령의 전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전도자가 알려주는 1장 1절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커요. 우리는 부활의 소망에 앞서서 지금 이 자리에 오면서 여러분이 중요시 여기는 그 덩어리들이 뭐예요? 그게 예루살렘 왕이에요? 그게 다윗의 아들이에요? 여러분의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 그거예요? 그거 가지고 부활의 소망으로 하나님 맞이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자로 주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전도자로 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당하세요. 세상에서 내가 꿀릴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뭐 보란 듯이 뭔가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 다 전도자예요. 그리고 전도자로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더 많아요. 그렇다면 오늘 솔로몬이 죽음을 마주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질 때 삶의 어떤 태도를 갖게 되었는지 세 가지 태도를 살펴보면서 그 부활을 오늘 삶의 자리에서 살기 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따라해 보실래요? 부활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이는 잃어가는 것을 받아들인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모르지만 잃어가는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네. 우리 전도서 12장 3절에서 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번역입니다. 앞에 화면입니다. 읽을까요? 시작. 그때가 되면 너를 보호하는 팔이 떨리고 정정하던 두 다리가 약해지고 이는 빠져서 씹지도 못하고 눈은 침침해져서 보는 것마저 힘겹고 귀는 먹어 바깥에서 나는 소리도 못 듣고 맷돌질 소리도 희미해지고 새들이 지저귀는 노랫소리도 하나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높은 곳에는 무서워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넘어질 것마저도 무서워질 것이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원기가 떨어져서 보약을 먹어도 효력이 없을 것이다. 이걸 다 잃어버리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사실적으로 묘사했습니다. 소시적 사슴과 같이 뛰던 솔로몬도 지금 그의 모습은 너무 연약한 노년의 모습입니다. 지금 솔로몬은 자기의 상황을 보약을 먹어도 효력이 없다라고 정직하게 기록합니다. 이제 자기는 높은 곳에 올라가도 벌벌 떠는 겁 많은 사람이 되었다고 솔직히 고백합니다. 김혜연 선교사님, 이제 70이 넘으시면서 이 절절한 고백이 다가오시지요. 아멘이죠. 저도 저희 아버님 명함 사진 40대 때 사진을 갖고 있는데 저희 아버님 머리숱이 굉장히 이렇게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요즘 탈모로 고민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아, 물론 들락날락 센터 때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하나님이 주셔서. 근데 제가 이번 주 사역자와 식사하면서 아, 어떡하냐, 나 계속 자꾸 머리가 빠진다. 두 가지 조언이 있더라고요. 피부과 가서 약을 먹어라. 우병수 목사님, 저도 탈모로 고생했는데 샴푸를 몇 개월째 안 쓰니까 머리가 살아난다고 저한테 조언해 주시더라고요. 저도 머지않아 저희 아버님이 걸어갔던 대머리의 길, 저희 아버님 대머리는 아니지만 머리가 빠질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가 잃어가는 과정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성도님 중에 눈이 안 보여서 이렇게 보시는 분들 있고 어디 계단 올라가는 게 두려운 분들이 있죠. 그걸 솔로몬이 자기 온몸으로 느꼈어요. 그렇게 뜨거운 사랑을 나누던 솔로몬도 이젠 인생의 말년에 다 잃어가는 것들로 육체적인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도서 12장 5절에 보면 그것이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래요. 그리고 12장 7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한 잃어버림이라는 거예요. 상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상실하고 반드시 잃어버립니다. 내 아이에게 소유했던 것들을 빼앗깁니다. 나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얘기하냐? 우리는 잃어갔던 것들 속에서 주어질 것을 소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잃어가는 것들 속에 주어질 것을 소망합니다. 이것을 고린도후서 5장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육신의 장막이 끝날 때, 그러니까 내가 육신의 몸이 사그라들고 죽었을 때 나에게 새로운 장막이 덧입혀져서 내가 부끄럽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은 내가 죽음에 매였다, 사망에 매였다, 내가 아무런 낙이 없다, 내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였다, 정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가 5장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소망이 있다. 그 죽음으로 잃어가는 과정이 나에게는 새로운 것을 덧입는 소망이다. 그래서 잃어가는 것들을 받아들이되 그 잃어가는 것들 속에서 새로운 소망이 싹 트고 있음을 전도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찬송가 301장 3절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우리 같이 불러볼까요?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다네. 한번 불러볼까요?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 나를 위해 예비하신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 영원토록 살리라. 전도자는요 잃어버리는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애쓴 게 아니에요. 잃어버리는 것들을 보냈어요. 보내면서 무엇을 가져왔어요? 내 아버지의 영원한 집에 살 것을. 그 아버지 다윗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는 고백을 자기 삶에 자기도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전도서 3장에 보면 이것을 엄마 태에 있는 아이의 비유로 놀랍도록 전도자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비유를 거의 매 부활절마다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 비유를 여러분의 삶에 잘 박힌 못으로 가져가기를 원해요. 제가 이것을 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은우가 지금 60일 넘어서 우리 교회 첫 방문을 했습니다. 우리 은우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은우는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 있었습니다. 엄마 자궁에서 헤엄치고 있었죠. 그리고 엄마랑 어떻게 연결됐어요? 탯줄로 연결되어서 엄마의 영양분과 엄마의 호흡을 받아 아이가 아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10달 후에 해산을 하고 아이가 나올 때 우리 은우 입장에서는 반드시 죽음을 경험합니다. 왜요? 그게 엄마 자궁 속에 나와서 엄마와 연결되었던 무엇이 끊어져요? 탯줄이 끊어집니다. 그 순간 은우는 죽음인 거예요. 사망인 거예요. 왜요?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줬던 그 엄마의 집에서 떠나 누구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또 다른 집으로 가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 비유를 그대로 우리 삶에 가져옵니다. 마치 우리가 엄마 자궁 속에서 진정한 생명을 마주하기 위해서 우리 엄마 아빠를 마주하기 위해서는 그 아이가 자궁 밖에 나와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 날 부활의 소망을 덧입기 위해서 우리 육신의 장막을 반드시 벗어야 되는 그 마지막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이것을 잃어버리지만 소망으로 재해석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 이후에 바로 열린 생명의 문, 아버지가 우리를 예비하신 그 영원한 집에 안식에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솔로몬은 이것을 명확히 알았어요. 이름은 어둠이구나. 죽음은 생명이구나. 이 소망으로 그는 잃어버린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망을 찾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의 원리도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듯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잃어가는 것들 속에 여러분을 채우러 오시는 예수님을 가득 담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잃어버리는 것들 속에 채워질 것을 소망하겠습니다. 네, 이 첫 번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길 원합니다. 두 번째, 전도자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어진 오늘과 허락된 내 삶의 자리를 기뻐한다. 전도서는요, 참 역설적이에요. 죽음에 대해서 엄청 이야기하다가요, 생명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이야기하다가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는 것보다 더 큰 낙이 없다. 오늘 즐기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전도자는 전도서 곳곳에서 이 영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오늘이라는 선물도 동시에 주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사는 참 모순된 것들이 이렇게 잘 엮여져 있어서 이 인생의 신비를 다 담아내려고 굉장히 애쓰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 11장 9절은 오늘 해 아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여기서 단어가 반복됩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근데 그 앞에 무슨 단어가 나와요? 청년이여. 근데 여러분, 청년은 여기서 20대 30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글을 읽고 대하는 모든 사람이 죽기 전에 모든 인생은 다 청년인 거예요. 근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늘 하루 삶의 자리를 어떻게 누린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 속에서 오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경험한다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부활 이후뿐만 아니라 그 부활에 누릴 생명을 성령 안에서 기쁨으로 나의 삶의 자리에 가져올 수 있다고 분명히 전도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부활의 신앙을 살 때 오늘 하루를 가장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살 수 있다는 역설적인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근데 이 전도자는 다섯 가지 기쁨 정도를 얘기하는데 이 한 가지 기쁨만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많은 행복과 기쁨 중에 전도자는 사이와 사이에서 누리는 행복을 말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이와 사이에서 누리는 행복. 이런 겁니다. 부부가 나누는 사랑, 친구와의 우정, 가족들의 저녁 식사, 또 목장에서 이렇게 나누는 어떤 사랑의 교제들, 이런 게 이 부활의 기쁨의 작은 그림자 모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는 이 사이와 사이의 행복을 굉장히 도드러지게 말씀하는데 특별히 전도서 4장에 이런 구절이 많습니다. 4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한 사람보다 두 사람 사이사이에 좋은 상이 있습니다.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려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할 수 있습니까? 전도서 9장 10절 말씀에도 부부관계를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몫을 오늘 하루 우리가 누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지금 내 삶에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그 기쁨을 경험할 것을 이야기해요. 따라해 볼까요? 부활의 기쁨을 지금 여기서 누리자.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어제 일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어제 목장 모임 하기를 너무 잘했다 생각했어요. 어제 그 심심 목장과 은혜 목장의 연합 모임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트레이드 마크 저 연마당에서 이제 삼겹살을 막 이렇게 구워 먹었습니다. 하나님께 올려지는 번제물처럼 이렇게 너무 아름다운 향기가 가득했고 저도 껴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먹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참고로 우리 새로운 가족들도 계시지만 저희는 삼겹살만 구워 먹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오기 전부터 믿음의 선배들이 닭발을 구워들고 계셨어요. 제가 행원교회 처음 왔을 때 솔직히 이명희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닭발을 한 번도 제 손으로 집은 적도 없거니와 이것을 먹을 음식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내가 행원교회에서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는지 약간의 두려움이 들 정도로 닭발을 너무 열심히 뜯고 있는 성도님들은 저에게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바닷가에 가서도 삼겹살만 아니라 이 닭발을 한가득 준비해와서 정말 잘 먹을 준비로 손에 비닐장갑을 끼고 막 드시는 분들을 보면서 아 정말 신비한 뭐가 있구나.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닭발을 보시면 징그러우세요? 아니면 맛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근데 1부 예배 때 오해숙 사모님 오셨는데 징그럽다 해도 손 드시고 맛있다도 손그럽다 그래서 아 사모님 왜 두 개 다 드세요? 그랬더니 징그럽지만 맛있대요. 이게 닭발의 본질입니다. 징그럽지만 맛있어요. 제가 어제 닭발을 구워 먹는데 제 앞에 우리 장대호 선교사님 김혜원 선교사님 계셨는데
우리 김석구 장로님이 제 옆에서 너무 맛있게 드시니까 우리 장대호 선교사님도 예의상 한 개를 드시는데 기뻐하면서 드시는 건 아니고 한번 먹어보듯이 이렇게 닭발을 하다가 멈추셨고, 우리 김혜연 선교사님은 전혀 아무런 소망이 없는 듯이 거듭도 보지도 않고 약간 복잡한 마음이 드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그냥 고기만 드셨어요. 근데 저 옆쪽에서 우리 젊은 조희정 집사와 우리 이사랑 집사가 열심히 닭발을 뜨면서 사이와 사이의 행복을 닭발과 함께 막 열심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다 반대편에서는 우리 이명희 권사님과 우리 강정희 집사님과 윤성현 권사님이 정말 서로 대화도 안 하고 막 너무 열심히 먹어서, 제가 이쪽에서 대화를 끝내고 건너편에 가서 제가 얘기했죠. 서로 좀 대화 좀 하고 드세요. 강정희 집사님이 여기서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닭발을 맛있게 먹는데 대화하며 흐름이 끊기잖아요. 엄청 닭발을 사모하면서 드시는 거. 그래서 막 우리 대화가 굉장히 풍성해졌어요. 그런데 이명희 권사님이 어제 우리 반주자였던 우리 준영 청년 결혼 피로연이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 어제 교회에서 10시에 떠났는데 우리 진짜 권사님 집사님들이 어제 교회에 올 때 차리는 그 정장만큼이나 너무 샤랄라 샤랄라 복장을 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야 우리 권사님들 오늘 복장이 다르다라고 했는데, 권사님들은 그 결혼 피로연 갔다가 오면서 저랑 함께 이렇게 콧바람을 쐬기 원하셨던 것 같아. 이렇게 바람 따라 물 따라 이렇게 바닷길 오면서 한번 사진도 찍어서 푸사라도 바꾸려고. 그래서 육지에 사는 친구들이 야, 너 제주도 사는구나, 너에겐 봄이 왔구나 이런 얘기를 하기 원하는데 그냥 직진해서 왔다는 거예요. 아 제가 너무너무나 죄송하고 미안했어요. 아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예쁘게 올 때는 샬랄라 할 때는 제가 꼭 사진을 찍자, 커피라도 한 잔 마시겠다라고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뭐라고 얘기했냐면 6월 수국이 풀 때는 여러분을 초대하겠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왜요? 수국 하나에도 하나님 주신 아름다움이 있고 그 수국 하나를 서로 서로가 마주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작은 꽃들 속에서도 우리에게 경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죽음과 부활을 생각하면서 물론 회의적이고 비관적인 악의 모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지금 여기서 갖다 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부활의 기쁨을 가져오시지 않겠어요? 지금 누리지 않겠어요? 그게 닭발이든 뭐든 치킨 한 마리든 떡볶이 하나든 라면 하나든 더불어 사이사이에 먹는 기쁨을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을 때 잃어버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고요, 오늘의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세 번째, 악을 제거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게서 악을 제하라. 전도서 11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거짓과 불의와 타협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전도자는 모순되고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깨진 인간 세상을 고발하는데, 전도서 9장 13절과 16절에 보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한 성읍이 있었는데 그 성읍이 어떤 거대한 왕에 의해서 완전히 함락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의 어떻게 보면 선한 모략으로 말미암아 이 거친 왕들로부터 구원을 받았던 한 성읍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왕은 물러가고 그 성읍은 그 한 사람 때문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도자가 예루살렘 왕으로서 살펴보니 아무도 그 가난하지만 지혜로웠던 사람을 인정하고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서 9장 16절이죠.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는 일그러진 세상의 모습을 오늘날도 그렇지만 전도자가 자기 때에도 보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얼마나 악이 등등합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 왕이라면, 다윗의 아들이라면, 어떤 배경이라면, 어떤 명예라면 얼마나 알아주는 말풍선이 가득합니까? 전도자는 이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런 부패한 우리의 본성을 알았기 때문에 모순된 세상에 너도 편승하지 말고 악이 너에 물리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신 걸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경시하는 것을 너도 경시할 수 있는 악을 너에게 물리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전도서 12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화면 따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 간에 심판하시리라. 사람들이 보건 보지 않던 하나님은 다 보셔서 마지막 날 너의 참됨과 너의 거짓됨이 그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이 땅에서 모순되고 어지러운 것에 편승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에 동참하도록 그 부활의 삶을 너의 삶에서 직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도서 12장 10절의 말씀이 똑같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나옵니다. 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 문맥도 똑같이 부활의 본문입니다.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하나님의 더뎌져진 새로운 육신의 장막을 입고 난 다음에 내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쓴다는 건데요, 이거는 두 가지 번역이 다 돼요. 전도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심판대라는 말은요, 이 배마라는 말인데, 이 고린도에는요, 올림픽 경기와 같은 올림픽 체전이 2년에 한 번씩 열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몰려왔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막 달려가는 경주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많이 하는 게 그들이 너무 스포츠 경기를 많이 노출됐기 때문에 그 이미지로 이제 믿음의 걸음을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월계수를 받는 선수가 있잖아요. 월계수를 받는 선수가 오르는 단을 배마라고 해요. 그거를 때로는 심판대라고 얘기도 하고 때로는 시상대로 이야기도 해요. 누구에게는 시상대일까요? 전심전력을 다해서 그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수개월 동안 연습하고 땀 흘린 사람에게는 그 배마가 뭐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시상대로 드러나고요. 게으르고 뭔가 있는 척 하다가 경기에서 아무것도 없이 들통나 버린 사람은 그리스도의 시상대가 아니라 그는 무엇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심판대로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악간에 심판하시지만 선악간에 그분의 의로움으로 우리의 잔을 채워주실 수 있다고 더불어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전도자는 부활의 소망에 앞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시상대 앞에 설 것입니까? 오늘 그 선택을 여러분이 살라. 그 방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러분에게서 세상에 쫓는 악으로 걸어가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충분히 기뻐하되 악은 멀리하자. 그래서 마지막 이 부활의 소망을 가졌던 사도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으니 이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다른 말로 하면 부활을 소망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의의 시상대와 의의 면류관을 쫓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부활절,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부활절 많이 설교 듣고 경험했으니까 부활절 설교가 진짜 어려워요. 맨날 했던 설교 똑같이 해야 되고. 근데 했던 설교가 좋은 설교예요.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활주일은 하루지만 부활의 소망은 삶의 자리에서 매일 경험하는 거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오늘 부활절은 하루로 끝나지만 죽음 이후에 부활의 소망은 늘 우리 몸에 붙어 있을 것입니다. 이 소망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마음껏 누리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오늘 너무 기쁜 날인데요.